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영미 연합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볼보 같은 경우도 부품 공급이 늦어지고 딜레이되면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중동 지역에서 원유 수입의 70%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류나 해운 운임뿐만이 아니라 유가도 좀 밀어올리고 있는 실정이죠. 과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줬던 흥아해운이라든지 흥부석유 같은 종목들은 이미 6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종목이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오늘 함께 힘찬 월요일 출발할 전문가 소개합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동안 또 휴식을 또 취하고 오늘 또 매매를 또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매매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월요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장 초반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진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은 느긋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 자체가 어려우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늘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라인대들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반등으로 또 수익권으로 또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런 시장 가운데에서도 계속 수익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수익 내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왜 그 자리를 지켰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한 가지씩 해보시면 분명하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에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 너무 반가웠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세력들이 매매하는 패턴들 알려드렸죠. 무릎을 몇 번 치셨죠. 다른 거 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만 딱 뜨면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종목들 오늘 나타나는지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죠. 해외 증시상이에요. 미국의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물가의 둔화 속도가 잠시 주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려고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좀 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투심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12월 소매 판매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의 어떤 예산안 그리고 연방전주의 정부에서의 임시 예산안 1차 만료 시한도 변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헬스나 금융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통신 이런 기술주들 상승이 좀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무려 며칠 8일이나 연속으로 한 상태였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수들을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지난 시간에 분명히 공부를 했었죠. 지수 차트를 보면서 어느 때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원포인트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따라하셨던 분들은 아마 비중 관리 잘하셨을 겁니다. 자, 9일 연속으로 하락할지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증시 조정 요인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장 상태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리 동결이 나왔죠. 그래서 8회 연속 동결이 나온 모습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조금은 시기상조이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 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PI 수치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국채금리 흐름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환율 또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만 더 침착하게 수급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유가예요. 우리가 기존에도 이 유가 관련주의 주들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계속 냈었고요. 우리 금요일에도, 그죠? 금요일에도 들어가서 수익을 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러한 유가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죠? 그죠? 공부를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 15% 그 이상의 수익을 단 하루 이틀만 해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두 종목 다 우리가 한 번쯤은 대응을 해봤던 종목들인데요. 위즈코프와 LG화학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렇게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미리 모아놓고 나서 상승하는 타이밍에 뉴스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뉴스랑 이슈만 보고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고점에서 나오는 이슈일 수도 있고요.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기관에서는 사라고 사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본인들은 팔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우리 위즈코프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길게 보셔야 된다. 길게 보셔라. 아, 고점이 여기까지 올라갔었구나. 그런데 저점 확인했죠? 그죠? 자, 단기 저점 분명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 춤에 공부했어요. 이거 춤에. 그죠? 이거 추매를 공부를 했는데 자 추세 라인 우리 공부한 듯이 그어 보시고요. 아시겠죠? 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따라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단기 고점, 장기 고점, 저점 다 확인하셔가지고 추세 라인 한번 그어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 하라 그랬는데 야 너희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적을 가져다가 딱 봤더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굉장히 막 큰 문제가 일어난 모습들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매집을 많이 하는 이러한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수 체크하시고요. 그죠? 우리가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공부하죠. 자 유통수 체크하시고 거래량 체크하시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선 한 번씩 그어보시고 아니 그런데 너희들 여기에서 왜 이렇게 수상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지 올리지 않고 다시금 엄청난 하락을 보이면서 오히려 최저점까지 밀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물량 이거 누가 이거 누구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주머니에 있어요? 그렇죠. 수상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계속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죠? 윗꼬리들. 자, 이 윗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들 수익 못 낸 종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상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평선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보니까 어머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자, 여기에서 물려있던,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잘못 따라 들어가서 혹여라도 현재 물려있는 분들, 또는 이 저점 라인을 지금 기다리고 공략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에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어떻게 해요? 분할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상단에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 위즈코프예요. 우리 노란 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겹게 횡보를, 그죠? 단기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둬놓았었는데 아니 여기에서 이거 뭐냐고요 이거 아이고 저기 차트 매니저 네 이거 해먹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얼마에 모아서 얼마에 해먹고 나가냐고요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서 이 수익금을 가져다가 장기 종목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LG화학이에요. 조금 가벼운 종목을 봤다라고 하면 이번엔 조금 무거운 종목을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싹 그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어머나 85만 7천 원까지 갔던 애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반토막 아무나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의 고수분들은요. 오히려 하락장이 나타나면 굉장히 설레어하세요. 왜? 비쌌을 때 못 산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오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적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85만 7천 원짜리가 42만 4천 원에 왔으니 절반가량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정을 받았으니 들어갈 법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뭐예요? 실적 체크하니까 실적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적에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요. 박수 쳐줄 만하죠. 잘하고 있구나. 너 그래. 니네들 운영 잘하고 있네. 자, 요렇게 어떻게 해요? 최근의 구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유통주식수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겠고 아래에서 들어간 거래량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어 제끼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흔들어 제낄까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하락을 했는데 자, 중요한 뭐예요? 바닥권이 확인됐어요. 자, 우리 공부했어요, 주말에. 그죠? 저점 확인했어요. 뭐 그어봐야 돼요? 그렇죠. 추세라인 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전한 자리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리 괜찮죠, 여러분? 지금 자리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 오늘 오전 차트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면서 움직였던 주가의 흐름이 저점을 이어주는 라인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굉장히 수상해요.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요.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들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할 테니까 아직 우리 노란톡방에 안 오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 월봉이에요. 중요한 자리, 우리가 기준으로요, 요 자리만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도 돼요. 안전벨트 단단하게 꽉 메고, 그리고 나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핸들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저항대가 나왔던 모습들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잘 지켜내는지 그리고 나서 돌아나가는 것들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라 그랬죠.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핸들링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흔적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말에 공부했던 거 뭐예요? 그들의 흔적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말에 공부했던 종목 오늘 지금 상승세 나오고 있는 종목 있죠? 맞죠? 굉장히 우리가 잘 잡아냈어요. 또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즈코프와 LG화학 가벼운 종목과 무거운 종목 골고루 또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나의 레이더망에 넣어놓고 싶다,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더 많은 정보 단톡방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란톡방이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첫 번째는 QR코드 스캔입니다. 아래쪽에 QR코드 크게 잘 보이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시켜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있습니다. 비밀번호 7788 틀림없이 입력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여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정혁, 이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7788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이 루트로만 들어오셔야 공식적인 오피셜 계정이 되겠으니까요. 사칭에 주의하시고 이정혁 샵 3772번으로 전송하시던가 두 번째 방법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 저 스타일이 좋은 거야. 아, 이 스타일이 좋은 거야. 무조건 따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유, 처음서부터 잘 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매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어요. 예, 우리 그 사무실 공사도 좀 하고 자리 배치도 좀 하고 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서부터는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종목을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기 가능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그죠? 퇴근하시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 종목들 있죠? 하나씩 하나씩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아, 여기에서 매수하세요, 여기에서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을 바라보는 이유,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되실 거고요. 우리 주말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세력 매매 기법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다른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3개월만 공부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지금보다 분명하게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초적인 방어태세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3개월 투자하시는 게 아까우세요? 돈 버는 기술을 배우시는 거예요. 맞죠?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고요. 요즘에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그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우리 휴대폰 요금, 그런 것들만이라도 생활비라도 이렇게 벌 수 있는 돈 버는 기술을 배워가시면 정말 좋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한 게 다른 분들이 저 방장입니다. 여러분 뭐 이래요 저래요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사칭하시는 분들인데 아예 이렇게 뭐예요? 저처럼 상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상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상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못 상담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우리 노란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뭐예요?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미 있는 거래량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항상 공부를 했던 것들 중에 이렇게 키움 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여시면 총 주식수가 이렇게 나와요. 총 주식수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유통 주식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유통 주식수 실제로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으실 거예요?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잡으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저는요 키움증권이 아니라 다른 데를 써요. 여러분 증권사에다 전화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수료 다 내면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전화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화해가지고요. 유통수 어디에서 봐요? 물어보시면 다 알려줘요.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영하나 영하나 창에서 요 주식 수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면 유통수로 바뀐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매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상단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단주 매매 막 11111 뜨고 하면 어머 이거 가나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하지 마셔라. 안 사면 그만이다.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대기 매수로 진행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자, 비중을 나눠가지고 대기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0.5% 차이에서 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좀 변경을 했죠. 대응가를 좀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밑에다가 지뢰 설치를 따다다다닥 해놓으시면 주가가 안 내려올 것 같아도요.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요. 바로 뭐예요? 수익권이에요. 이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분할 매수와 추가 매수에 대한 차이점도 막 말씀드리고 있죠. 아직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어렵냐? 어렵지 않다. 자, 체결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체결이 된 다음에는 매도 설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특히나 단타를 들어간다거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할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된다. 아시겠죠? 크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거추매 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까지 확인했어요. 종목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딱 매수 체결이 됐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아직까지 학습 또는 아직까지는 공부가 크게 좀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매도가 잡으실 수 있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우와 하시는 분들 있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매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딱 걸어놨어요. 매수가를. 1,000원에다 딱 걸어놨는데 바로 한옥가까지만 딱 내려오고 나서 안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1,000원에다가 매도 설정해놨어요. 바로 한옥가 위까지만 주가가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러니까 어때요? 와,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왜 그래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공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몇 번이냐면 0624 창을 딱 여시면은요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나와요. 자동 감시 주문 딱 그 제목에서 딱 이해가 되시죠? 아, 자동으로 얘가 감시를 하다가 주문을 넣어주는구나. 맞아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를 딱 클릭하시면요 보유하고 있는 잔고들이 따다다다닥 나와요.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일반 설정에 들어가시면 스탑로스라고 있어요. 그냥 클릭. 그리고 나서 이익 실현 누르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매입 단가가 나와요. 평균 가격. 거기에서 내가 5%, 7%, 10%에 자동으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매수가 대비 5%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고요. 7%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매도가 되는데 내가 보유한 물량 100 중에 절반, 50만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에서 따라간다. 아시겠죠? 너무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법은요. 정말 고수들, 정말 실력 좋으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분들도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그죠?
무조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PC에서 이거 보면은 잘려요. 그래갖고 몰래 이렇게 휴대폰으로만 봐요. 휴대폰에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들어가서 주문 탭을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올 거예요. 얘를 클릭. 그리고 나서 매도 조건을 추가.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따라라라락 나와요. 그죠? 네, 죄다 파란색이겠죠? 그쵸? 자, 클릭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시던, 회의를 하시던, 아니면은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어디 외출을 나가시던, 운전을 하시던,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딱 하면요. 자동으로 얘가 주문을 딱 넣어갖고 체결을 시켜요. 그럼 나한테는 수익금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요거 왜 활용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요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활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 보시면 어때요? 남들은 15%, 20% 다 수익 내고 있는데 매도 못했어요. 매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래 구간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15%, 어떠한 욕심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딱 고점을 보니까 수익금이 100만 원이었어. 예를 들어서 해요, 여러분. 내 수익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금이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 이 40만 원이라도 감사하다. 내가 다음번에는 이러한 종목들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100만 원 선에서 한번 매도할 수 있게끔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 60만 원 어디 갔어? 야, 아까 100만 원이었는데 나 60만 원 지금 손해보고 있네?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 40만 원 수익 중인데도 60만 원 손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얘가 다시 올라가서 60만 원, 70만 원이 되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얘가 이러한 것들이 잘못 학습이 되잖아요. 매도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손실권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 매도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시고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게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그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저에 대한 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와,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더욱더 힘이 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건데 처음서부터 너무 좋은 것들만 가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작은 것서부터 이번 달 한 달 매매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무언가 선물 하나 해줘야지 내가 이번 달 수익금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세요.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느냐? 바로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오후장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원포인트 강의도 올려드리고, 그죠? 분할 매수의 중요성, 자동 매도의 중요성, 원포인트 강의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계속 공부해 주시면 분명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차트 매니저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강의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관련 정보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니키워드림 11시에서 11시 50분 사이 방송 시간에만 열어드리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들어오셔서 여러 우리 투자자분들과 인사 나눠보시고 또 방송 인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QR코드 입장 방법 그리고 둘째로는 문자 메시지 입장 방법이 있는데요. QR코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내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전문가 강의 중에는 화면 상단에 조그맣게 항상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QR코드가 싹 다 들어오게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링크, 영어로 된 이 카카오톡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올 때 참여 코드 7788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차질 없이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 자료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질문도 마음껏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입장 방법입니다. QR코드 잘 안 읽히는 분들은요, 문자로 받아보세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정혁, 딱 세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요, 링크와 함께 참여 코드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11시 50분, 이때는 또 닫히는 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프닝 때 노래 불러주셨죠? 홀딩하는 시그널, 그리고 매수 시그널 각각 알려주셨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죠.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심리적 싸움을 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아유 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렇지 계속 한숨만 쉬면서 해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오프닝 할 때마다 그래도 짧게라도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막 퀴즈도 내고 예.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식이요. 얼마든지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내올매매예요. 내올매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말에 다 말씀드렸죠. 예. 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누군가가 써먹고 있다,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따라한 매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왜? 왜?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랑? 저도요 예전에 주식할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왠지 막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라인 막 찾아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따 들어가고 그죠? 누가 뭐 상따로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금을 받다라고 이런 데 막 다 따라 들어가. 그럼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다음 날 아침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상 체결가 보면서 그냥 아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빠져. 그럼 손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미 손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당연히 비중 관리 안 됐겠죠.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손절 쳐버려요. 망절이죠, 망절. A라인. 예. 그래놓고 나서 저녁에 딱 소주 먹고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 있어요. 엇박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고점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간 자리를 이 자리를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이 올라간 자리 말고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흔히 얘기하는 주학 우리 고수님들, 고수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거 뭐예요? 내올매매예요. 내올매매.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딱 생겨요. 물이 차는 구간이 생겨요. 여러분, 물 속에서 오래 있으면 숨 쉬러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야 돼요. 제한만 뭐 폐활량이 좋아도 딱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숨 쉬러 올라와야 되죠? 무슨 구간이에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가 체크한 체크리스트에 부합만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매수를 딱 했어요.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가 딱 보여요. 뭐예요? 홀딩하라고 하는 거. 아, 내가 이거를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더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화살표가 딱 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한 대로 매수했으면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거죠. 따라가면서.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HMM이었어요. HMM은요. 지금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금요일 차트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고점 확인하고요. 저점들을 쭉 확인하는 거예요. 저점을 딱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평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 그런 다음에 어느 구간을 찾아야 되느냐.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 지금 물찬 자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물찬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건데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이렇게 위에 칸과 아래 칸 같은 데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 나왔죠?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자 보시면
여기에서 매수. 자, 화살표 뜨죠? 어떻게 됩니까?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권일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수익은 일단 챙겨놓자예요. 수익은 일단은 챙겨놓고 나서 매매를 하는데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고 동시에 물찬 자리. 자, 이번에는 뭐예요? 그린 리소스였어요. 신규 상장주에도 적용이 되더라. 신규 상장주에도 적용이 되더라. 보시면 고점 확인하시고요. 저점 확인하시고요. 지지 라인을 쫙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평이 많아요, 적어요? 아직은 적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5일선하고 21선밖에 안 보여. 그래도 가능하더라. 5일선 하나만 보더라도 가능하더라. 어떻게 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매수. 위에서 매수. 어떻게 돼요? 여기요, 여러분, 수익 작지 않습니다. 갔다 한번 몇 프로 올라갔는지 한번 대보세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데 한번 내올 자리가 나온 종목은 두 번도 나오고요. 급등이 안 나오는 이상 세 번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갔던 종목 수익 냈으면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관심 종목에 또 넣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 또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가다 보면요, 자리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놓쳤네. 아이고, 내가 여기서 매매를 못했네. 째려보고 있는 거죠. 째려보고 있다가 동시에 물찬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종목 한 번 더 볼게요. 자, 한미약품이었어. 아이고, 얘는요, 얘는 공부용으로라도 무조건 해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콜대원, 우리 그 감기약 때문에 대원제약 들어가가지고 수익 좀 냈었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보시면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요. 그러면 또 찬 자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나와요. 보시다 보면 분명히 동시에 물찬 자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그렇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미약품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올 매매 패턴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S예요. 3S. 아우, 너무 이쁘죠. 예. 이 종목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매매를 한 번쯤은 진행을 해봤던 종목일 거예요. 보시면 자,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5%, 7%, 10% 매도하고, 그죠? 똑같이 매도하고 남은 물량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단에서 매매하는 거는 다른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올라가 있을 때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잡자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이미 5%, 7%, 10%에서 수익 챙기시면요. 수익 작지 않아요. 편안하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중요한 뉴스 있으면 뉴스 같은 것도 막 올려드리고 또 회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고, 개별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까지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해서 오늘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죠. 특히 좀 뒷심이 약한 편인데 오늘도 살짝 강보합 정도에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톡방에서 계속 말씀 나누고 공부했던 분들은 내려라 내려라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종목들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종목들 자세한 주식 이야기 저희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입장법, QR코드 이쪽에 띄워드립니다. 여기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스캔하셔서 입장하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 촬영이 조금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안에 바로 링크 보내드리고요.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 7788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입장 완료 되겠습니다. 자, 머니키워드림 이제는 공략주 소개할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차트 매니저 수익률 경신이 있었습니다. 무려 네 종목가량 전부 다 수익률 경신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 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번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략주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진입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밑창 석유를 가지고 왔어요. 다시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 일단은 재무 현재 실적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이슈를 그냥 내두겠냐 이거예요. 이미 상승을 한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는 얘네들의 어떠한 사업 영역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하게 하나 정도는 엮을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로 움직여요? 기대심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력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매매했을 때에서 이전에 매매했을 때가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내기는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밑창석유를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께는요.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즐기세요. 현재 수익권이니까 즐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고점을 체크하시고요. 저점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야,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아유, 그래. 야, 다 해먹었어. 다 해먹었어. 아이고, 다 해먹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라고 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구간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 구간만 보죠. 여기 수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수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차트를 이렇게. 어머나. 어때요? 어떻습니까? 꼬리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종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을까요? 어떤 세력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고 나갈까요? 기본적으로 상단으로 띄워놓고 나서도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세력들이에요. 세력은 누구예요?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양반들이 조만치 수익 내자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하겠느냐 이거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너 더욱더 수상했던 자리는 뭐였어요? 아니,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이렇게 흔들어져 낀다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내보내는 거예요. 어쭈, 아니, 야, 김 팀장, 네.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올려봐. 예, 알겠습니다. 쭉 하고 올려주죠. 그러면 앞전에 들어와 있던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 간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 물량을 봤는데 어느 정도는 나왔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절 물량 받아보자. 왜? 오늘 단타 들어온 물량들이 있을 테니까.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데 거래량이 이날 들어간 거래량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었단 말이에요. 수상하잖아요.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주었는데 하락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라인대들을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대기 매수로 잡아야 된다.
대기 매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요.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지금 한 번씩 실리고 있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1월 3일서부터의 차트를 한번 쌓아 보시면, 캔들을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저점을요, 기가 막히게 관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올려주고 있다. 이거요, 여러분.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평당 관리를 하고 있다. 왜? 세력들도 평당가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전이에요? 자, 61선, 241선 아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에서 지금 가장 큰 형, 첫째 형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대기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밑창석유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라도 같이 함께 매매하시면서 공부하셔서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1월 3일날 저점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아이고 잡혔어요. 화살표 뜨면 홀딩 5%, 7%, 10%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 템포는 좀 늦었지만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자,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점들을 지금 지켜가면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예. 무언가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략, 히든 종목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밑창석유 매수 포인트예요. 인플레 우려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21선의 돌파, 그리고 우상향으로 추세를, 단기 추세를 돌려 세워놨다. 그리고 네올 매매짜리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GS를 가지고 왔어요. 산업을 움직이는 에너지부터 편의점까지. 상관없어요. 저는요, 들어가가지고 5년, 10년 얘를 들고 있을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조금 무거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러한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얼마든지 낼 수가 있겠죠. 자, 실적표. 실적 한번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작년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아이고야 그래도 잘하고 있다. 아이고 그 경기도 안 좋은데 너희들 얼마나 잘하고 있니? 박수 쳐줄 만하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력의 흔적을 똑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얘는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라고 보일까요?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간 라인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단기 추세 돌려놓았는데 다시금 우상향 추세로 바꿔놓으면서 상단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꿈비에서도 공부했고 위직 스튜디오에서도 공부했고 갭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차트를 봤더니 어때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라인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갭이. 또 갭이 형성되어 있네. 어머나. 내가 공부한 대로, 차트 매니저랑 공부한 대로 대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하나, 둘, 자.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지지가 나오면 뭐다? 그만큼 신뢰도는 높아진다. 아시겠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GS이고요. 자, 월봉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니, 하락을 할 거면 계속하지. 왜 이렇게 저점을요? 얘네들 보세요.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위에서 못 올라오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잘 관리하고 있고 정고를 계속 높여주면서 물량대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매수 포인트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변곡점 발생 후에 우상향 추세로 볼 수 있으면서 상단에 갭이 형성되어 있다. 함께 노란톡방에서 대응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미창석유 그리고 GS 대기 매수로 살펴볼 구간까지 힌트 충분히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에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